한문철 TV가 벌써 몇달 됐지? 우리가 12월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작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9달째 들어가네요. 9달째. 왜 12월부터라고 그러냐면요. 그전에도 몇개 있었어요. 9월 하순경에 첫 번째 하나 올려지고, 그다음에 한 일주일에 하나 또는 2개, 11월 달엔 조금 더 많이 올라왔죠. 제가 12월부터라고 하는 것은 김준혁 PD 보고, 그냥 김준혁 PD가 취미 삼아서 일주일에 한개 정도씩 올리다가, 그러지 말고 자네 나한테 와라. 그게 저한테 온게 그게 12월입니다. 12월부터 저한테 왔고요. 그리고 혼자서 너무 힘에 부치기 때문에 김가희 PD가 5월부터 왔고요. 5월 맞지? 5월, 응? 4월? 아, 4월부터 왔어? 네. 둘이서 하니까 하루에 한 12개씩. 아, 지금 내가 오늘 몇개더 만들어줘야 되나? 금요일, 내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려고 그러면. 있는 것도 30개 정도 있을 아, 것 서른 개 있어? 같아요. 네. 그럼 내가 오늘 10개만 해주면 되네? 네. 주말 것까지 해야 되니까요. 제가 하루에 평균 한 15개 정도씩 만듭니다. 근데 내일하고 모레는 어디 가야 돼요? 저기, 경상남도 통영을 갑니다. 제가 올렸던 것 중에 가끔, 있었는데 어디 갔지? 삭제는 안 합니다, 올린 거. 삭제는 안 하고요. 그거 다 고생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 변호사님, 그거요. 잠깐 좀 비공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아직 저 종결이 안 돼가지고 종결된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비공개로 했다가, 아,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해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픈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본인이, 아이고, 본인한테 불편하실 텐데 괜찮겠습니까? 댓글에서 본인한테 좀 야단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이, 괜찮습니다. 근데 올렸다가 주변에서 너무나 막 십몇만 명이 보고 그러고, 아, 괜찮다는데 나중에 변호사님 저 주변에서 너무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좀, 그좀안 보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한게몇개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너무 좀저 힘들다고. 또 어떤 분은 댓글에 상처를 무진장 입으셨지만은 그럼 제가 이거 비공개로 바꿀까 했더니 괜찮습니다, 변호사님.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변호사님께 요청했고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극복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경우 이외에는, 아,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올렸는데, 아, 그거 내가 뭘 하나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빠뜨린 것 같다. 그거 나중에 올렸는데, 벌써 올렸는데요? 그럼 그거 내려. 그런 경우는 아예 내립니다. 올린 지 얼마 안된건 아예 내리고 다시 만들어 올리죠. 또 그리고 이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뭔가, 아, 자막 처리가 틀렸다라든가 또는 제가 PD 두 분한테 지시한 게 그걸 갖다 PD들이 까먹고 좀 빠트려서 내용이 좀 틀리게 돼 있는 것. 그런 거는, 이거 틀렸다. 고쳐라. 지금, 지금 벌써 몇백 명 봤는데, 그렇다라도 다시 고쳐라. 왜? 틀리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올린 거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번호가 지금 2000 가까이 됐죠. 1725회인데요. 이 중에 비공개된 게 10개 될까? 더될것 10개 같은데. 넘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야. 공개한 게꽤 돼가지고. 그래? 뭐, 더해봤자 뭐, 1%? 네, 1%. 그럼 충분히 한 17개 정도? 1%.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데, 저보고, 저한테 제보하신 분의 반대쪽에서, 차두 대가 일어나잖아요. 차두 대가 일어나면은 반대쪽에서, 어느 한쪽에서는 제 의견에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죠. 제 반대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사무실에 전화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메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좀 내려주십시오. 제가 불편합니다. 제가 내릴까요? 그럴 때? 안 내립니다.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이 내려달라고 그러더라도 제가 그 사유를 들어보고 아 합당하다 싶으면은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댓글만 막을까요? 또는 아 진짜 본인 아, 내가 올릴 때도 아 저분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좀 걱정스러웠는데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그럴 땐 내려요. 내리는 게 아니라 비공개로 바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저한테 제보해 주신 분 말고 다른 분이 저한테 불편합니다. 또는 뭐 일단 불편한 거죠. 주변에서 보고 저한테 좀 뭐 연락도 오고 그러는데 제가 좀 불편한 면이 많습니다.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제가 안 내립니다. 우선 제가 고생한 건 괜찮아요. 전 또 많이 있어요. 날마다 요새는 너무 많이 와서 제가 또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는데요. 하루에 적어도 50개 이상의 영상이 올라옵니다. 날마다. 일주일 다 열어놓으면요. 한 500개까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게 일주일에 한 200개, 300개밖에 안 됩니다. 300개 힘들어요. 200개도 벅찹니다. 저는 영상은 얼마든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더 올라올 거예요. 하지만 고생한 모자이크 하느라 고생했죠. 또 편집하느라 고생했죠. 그리고 올려진다면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한문철 TV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이미 올려졌으면 그때는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 수많은 댓글들, 그래서 제 댓글들을, 제발 댓글들을, 저 험한 댓글 달아주지 말아주십시오, 말아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게, 댓글들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저희 PD들이 댓글 중에, 아, 이건 좀 심하다 싶은 거는, 저희 PD들이 그때그때마다 알아서 정리를 합니다. 얼마 전에 모 영상에 대해서 맞은편, 상대편 쪽에서 저한테 내려주십시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댓글은 제가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댓글이 그렇게 심한 댓글이 있었던 거 별로 아주 심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본인은 무척 좀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댓글은 차단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좀 완곡하게 내려주십시오. 라는 연락을 또 받았어요. 그러나 제가 죄송합니다.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비공개로 전화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제가 올렸던 1725개 전부 다 내려야 돼요. 맞은편에 내려달라고 그러면은 한 변호사 당신 누구 건 내려주고 왜 내 건 안 내려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리지 않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시작할 때는 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비거리 안 걸리려고 모자이크 철저히 하고요. 모자이크 한 줄 때문에 내렸다가 천 몇백 명 본 거 다시 내렸다가 걸린 적도 있어요. 발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느 한 분이 딱 얘기해 주시는 거, 아, 그래. 혹시라도 모르니까. 모자이크 철저히 시키고요. 모자이크 해놓은 거 갖고 제가 작업을 하면서도, 어, 이거 다시 모자이크 해라. PD들, 이거 다시 모자이크 해라. 모자이크 첫째. 음성. 음성도 사적인 대화는 제가 제 목소리로 덮고요. 상대편 영상은 제가 변조시키고요. 그리고 댓글에서는 좀 다소 좀 공격적인 글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상대편에 대해서 제가 공격하는 거는 보험사는 막 야단쳐요. 그런데 분심이도 제가 참 재밌는 분심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도 특이한 판결입니다라는 얘기는 써요. 근데 상대편 당사자에 대해서는 제가 상대편 당사자나 상대편 무단횡단자나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심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실수인데 다만 예외는 있죠. 음주 사망사고, 신호위반 사망사고 그래서 내 가족의 우리 아빠를 잃고 내 아내를 잃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 딸을 잃고 그럴 땐
그럴 때는 그 사람들, 자기들 실수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묻지마 살인과 다를 바 없죠. 그럴 때는 저도 같이 분노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대편에 대해서 가능하면 비난적인 언사는 안 하려고 노력하고, 객관적으로 법원에 갔을 때, 재판했을 때, 소액사건은 의미가 없어요. 소액사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틀리게 판결이 많이 돼요.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또는 사망하거나 그래서 과실 10%가 몇 천만 원,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건에서 나오는 판결이 그건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싸웠던, 저는 그렇게 단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건을 수천 건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잘못되는 관행들이 제법 있습니다.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들, 그거를 여러분들은 경험이 저보단 없으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법원의 기준, 그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소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더 철저하게 모자이크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하시지만, 그러나 주변 분들은 알 수도 있죠. 저거 누구 사건인 것 같은데, 저 우산 쓰고 간 사람 저 누구 같은데, 그러나 철저히 가립니다. 헬멧 썼는데도, 근데 한 번 더 모자이크 합니다. 헬멧도 안 보여요. 그래도 모자이크 한 번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모두 다 털어서, 모두 다 꺼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1차가 만개고요. 그리고 제가 힘이 있는 한 계속할 겁니다. 어떤 분은 나한테 그러더라. 그 투표 붙이고 저 결과하고 그래서 회차 늘리려고 한다고. 그냥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 회차 늘려서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회수 늘리려면은요, 제가 이렇게 바보처럼 하루 12개씩 하면 조회수 안 늘어요. 하루에 두세 개만 딱 해야 돼요. 그러면 전부 다 10만 넘어요. 많이 해놓는 것은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라고 해놓는 겁니다. 등산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만들어놓은 등산로도 있지만, 그러나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 아닌 그런 산의 등산로, 누군가 산길을 만들어놨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냥 이 산길이 없으면 가시덤불을 걸어야 되는데 산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산길 가실 때 한 번이라도 이 산길 만들어준 사람 누굴까? 고맙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자네들 있나? 그런 생각 안 하지. 길이 있으니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를 처음에는 산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자기가 나무 하러 가기 편하려고 만들어 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맨날 등산 다니는 산에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편하려고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 누가 다닐 때, 우리 가족들 다닐 때 좀 편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저는 제가 편하려고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질문이 들어오면 나중에 힘들어요.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한문철 TV에 검색어 집어넣으면 다 있어요. 제가 편하려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일 못할 때, 그때는 제가 답변 못하니까, 그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말고는 이거 해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경험이 제가 제일 많으니까요. 넋두리를 좀 했는데요. 저한테 글 내려달라고, 저 한문철 TV 내려달라고 연락하시더라도 내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또 그런 연락 오면 요거 몇 회차인지 보니까 이거 보시라고 그래. 그리고 그걸 갖다 예부에서 지금 거기서 강의라고 했는데 띵 문자 와갖고 변호사님 이거 내려달라는데요.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앞으로 더 혹시라도 사심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없도록 좀 가운데서 편안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도록, 그리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얘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좀 미비한 점이라든가 부족한 점 있으면은 지적해 주십시오. 아, 참 그리고요. 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요거 좀 내려달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저보고 내리라고 그렇게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럼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옳지 않다 싶으면 방통에서 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리라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내려드릴 건 아니죠. 필요하면 제가 행정소송 하겠죠. 왜? 방통에서 내린다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리나? 아, 큰 방송국은 방통에서 뭐라고 그러면 무조건 내가 고개 숙여. 나중에 거기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개인 방송인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너무 세게 얘기했어? 아, 이게 나한테 하지 말고 거기를 통해서 방통위를 통해서 한문철 변호사 한문철 TV에 올려진 것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듭니다. 저걸 내리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 그거는 저도 아 방통위에서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립니다라고 명분이 있잖아. 근데 내가 그냥 내리면은 한 변호사는 메일 하나 보내면 다 내려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말랑말랑한 사람은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없으면 제가 쓰러집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